오래 살 거니까. 잘 보이나, 이거? 보이긴 보이냐? 잘 보여요. 아니, 너 말고. 우리 독자님들 얘기하는 건데? 잘 보이나? 오케이. 자, 한번 봐봅시다. 해봅시다. 이거는, 우리 지금, 너네 능률 뭐야? 능률 김이고, 중학교 2학년 구암과 봉원도 같이, 구암과 봉원중학교. 이두 학교가 교과서가 똑같지, 그치? 그리고, 몇 과? 7과 본문합니다. 아, 6과 본문, 미안. 6과 본문입니다. 그래서 편집자님이 잘 해주실 거예요. 6과 본문입니다. 6과 본문. 6과 본문이고, 그다음 숙제검사는 오늘 끝나고 합니다. 알았지? 숙제검사 끝나고. 자, 일단 6과 먼저 보고 하세요. 왜냐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나가야 돼. 얇은 책 있지? 얇은 책 보시고, 나머지는 여기 보셔도 돼요. 잘 보이나? 이게 좀잘 보이는 게 맞나? 자, 너네들도 여기 보시면 돼. 자, 여기 굿모닝 나왔지? 좋은 아침이야. Everyone, how were 보이니? 여기 were? 여기 were 보이니? 여기 were은 복수 동사 were 썼습니다. was 안 쓰고. 그치? were 썼습니다. 그치? 이거 학교 시험에 was로 분명히 바뀌어나올 거야. 왜 그래? 주어가 뭐니까? Field trips가 주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point one 써주시고, point one 써주시고. 뭐라 쓴다? 주어, 복수, 수일치 이렇게 써주시면 돼. 수일치. 주어, 복수, 수일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주어, 복수, 수일치. 알았지? 주어, 복수, 수일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주어, 복수, 수일치. was로 나오면 틀린 거야. 알았지? 그래서 how were your field trips? 너의 지난주 뭐는? 소풍 어땠어? 이런 뜻이지? 지난주 last week 있으니까 과거 동사 were 쓴거 보이니? 그래서 혹시 are 써도 틀린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지. 그래도 시험에 종종 많이 나오니까. 종종 많이 좀 이상한데? 종종 나오니까. 알았지? 꼭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난 미안한데 중간에 이걸 끊었다 켰다 끊었다 켰다 할 거야. 10분 단위로. 10분이 되면 나좀 알려주세요. 자, please tell us about them. 이거 데미 누굽니까? Field trips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ield trips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고. 데니? 니는 지금 계속 앞에 보고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하긴 하지, 그지? 근데 조금 있으면 조금 졸릴 거야. 이게 졸립더라고. 자주 쓰진 않을 거고 가끔 쓸 겁니다. 자, Do you like traditional markets? 너는 뭘 좋아하니? 전통 시장을 좋아하니? Then go to 국제 마켓으로 가달래. In 부산, 어디 있는 거야? 부산에 있는 거. It is 나왔지? 여기서 is 뭡니까? 대답. 자, 이번 6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시 세 가지 있습니다. 뭐뭐 있어? 지시대명사 이시 있고, 아, 지시대명사는 아니야. 그냥 대명사야. 지시대명사 that, this니까. 지시하는 거니까. 다시, 이신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 대명사 있고, 그렇지. 두 번째? 비인칭주어. 날씨나 날짜 나타내는. 세 번째? 가주어 진주어 중요하잖아. 그래서 육과에서 이시 엄청 나와. 그러면 이 이세 성격이 다른 거 맨날 나올 거 아니야. 딱 봐도 나오잖아.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구암중학교나, 봉원중학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자 여기서 is 뭡니까? 두 번째 포인트고 시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고 is 뭡니까? 대명사고 대명사 맞아? 대명사고 얘는 뭘 가리키는 대명사니? 뭘 대신 쓴 거야? 국제 마켓을 대신 쓴 겁니다. 니네들은 그냥 쓰세요. 국제 마켓을 대신 쓴 대명사입니다. 국제 마켓을 대신 쓴 대명사고, 포인트 2. 대명사고, 국제 마켓을 대신 쓴 거야. 오케이? 되니? 잘 보이니, 지금? 잘 보이고. 잘 보이시고. 됐고. 자, 또두 번째. 여기 보세요. 얘들아, one of 무슨 뜻이니? 뭐뭐들 중 하나지. 그래서 방금, 바로 여기 뒤에,
뭐뭐들 중 말캐치 S 보이냐? 반드시 S가 있어야 된다고. 알았니? 그래서 뭐뭐들 중 하나니까 원 오브 다음 복수명사 써야 돼. 다시 원 오브 뒤 복수명사 써야 됩니다. 이 S 없으면 틀린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고 원 오브 뒤에 뭐 쓴다? 복수명사 쓰는 거꼭좀 잊지 마세요. 오케이? 복수명사 S 쓰는 거꼭좀 잊지 마세요. 원 오브 뒤에 복수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 it부터 집중, 부산까지는 내가 여기 포인트 시험으로 서술형을 냅니다. 알았지? 서술형 쓰세요, 서술형. 그래서 너네들이 그냥 전부 다 한글, 영어로 쓰시면 돼. 한글 줄 테니까.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markets in Busan. 됐지? 됐니? 됐니? 다음에, do you know, 너 아니? What, 뭐야? 의문사. 자, 육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간접 의문문이지.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보이냐? 너무 쫙 작니 얘들아 이거? 더 크게? 괜찮아? 눈이 좋네 다들. 다들 눈이 좋은가 봐. 난 내가 잘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의주동꼴로 된걸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이라고 하지. 그래서 의문사 주어 나 보세요. 만약에 앞에 no가 아니라 think면 여기 있는 의문사가 앞으로 뿅 튀어나오고, 기억나니? How는 얼마나로 해석되면 뒤에 뭐가 나온다? How, 형용사, 부사. 집중. 얼마나 빠른지, 시작. How fast. 얼마나 큰지. 그 이게 의문사야. 기억나? What 뒤에는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기억나니? 나 지금 문제 더 풀어볼 거고. 이게 뭐다? 의, 주, 동, 됐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 사고,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 주, 동꼴로 되어 있습니다. 됐지? 간접, 의문이고, 의주, 동꼴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이고, 의, 주, 동꼴로 되어 있습니다. 됐니? 그럼 이거 해, 여기 근데 끝에 for이 끝나잖아. for로 끝나잖아. for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거는 수거로 외우셔야 돼. 따라하세요. be famous for. Be famous for. 이게 끝에 for로 끝나야 돼. 봐봐. 용진 is famous for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으로 유명한 거야. 뭐뭐로 유명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for 나왔잖아. 얘랑 비슷한 거 혹시 알면 천재인데. 얘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송태 때 배웠다. be 누구야? be known for이지. be famous for라고 be known for라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 포인트 몇? 포인트 몇? 5. 포인트 5 써주시고 be famous for은 무슨 뜻이라고? 뭐뭐로 유명한 거지? 얘랑 똑같은 게 뭐가 있다?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진, 뭐뭐로 유명한 똑같은 거잖아. 그치? 요거 하나 적어주시고. Be known for, be famous for. 그 다음에, 당연히 의주동 뭐가 있어, 지금? 간접 의문이 있지. 그 다음 뒤에 for로 끝났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한다? 서술형으로 냅니다. 써놔, 서술형. 이거 그냥 서술형으로 문장 쓸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서술형으로 문장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됐지? 이게 빛이 비치니까 되게 약간 눈이 너무 아프다.